네, 3월 3일절 휴일을 보내고 3월 첫 거래를 시작한 3월 2일 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마 3월 첫 거래를 갖다가 유럽과 미국, 특히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함으로써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화요일 거래를 맞으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뭐 상승 마감이긴 합니다만 개장 초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한 모습,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접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야 될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3월 첫 거래일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하루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과연 이 3월 1일 날 보여줬던 그 힘이 계속 이렇게 지속 가능한 힘인지, 그리고 의미 있는 상승 반전인지가 좀 필요한데요. 우선 월요일 날 미국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표가 좋았고, 그리고 미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 너무 좋았습니다. 전월치 내지는 시장 예측치보다도 그 2포인트나 높은 60.8, 2월 ISM 제조업 지수죠. 그 다음 비제조업 지수, 뭐 서비스업 지수, 이쪽도 거의 예측치에 2포인트나 높은 58.7,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비 상당히 좋죠. 거기다가 이게 또 컸습니다. 10년물이 사실 여기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즉 목요일날 이게 1.64%까지 가버렸습니다. 우리 최근 한 1, 2주 동안에 이게 1.5% 넘어서면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1.75인가요? 뭐 혹자는 2%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1.64까지 치솟았던 게 이틀 연속 이렇게 목요일 고점 대비 이제 다시 1.5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에, 아래쪽에 뭐 10년짜리 팁스,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이니까 실질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금리도 최근 들어 이제 끌려 올라오다가 살짝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확 올랐죠. 올랐고,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지금 10년물이 1.5%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년물 보십시오. 0.123%입니다. 특히나 이 그래프의 모습은 1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물에 대비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만큼 이 1년 내지 2년짜리는 그만큼 연준의 정책금리, 즉 연방기금금리 이 부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 5년물이 그 중간에 애매한 상황이죠. 조금 개념은 어렵습니다만 5-year inflation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옛날에 드라기가 참 좋아했는데요. 5년 이후부터 해서 추가 5년까지, 향후 10년까지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을 갖고 통화정책을 갖다가 좀 구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5년물은 단기라고 할 수 있는 1, 2년짜리나, 그 다음 10년 이상의 장기 사이에서 애매합니다. 애매하면서도 어떤 연준의 정책금리,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경기 회복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다는 참 묘한 기간물인데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하게 뛰어오르다가 밀려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주 후 화수니까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하게 되는 또 이제 3월 FOMC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과 같이 최근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도 올라오고, 그리고 미국채 수익률도 시장금리도 뛰는 상황 하에서 연준의 또 FMC 위원들이 점도표를 어떻게 찍어서 제시할 것인지, 파월 의장은 앞으로 3년 동안은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또 성명서와 또 기자회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앞서 금리 급등세 진정에다가 느낌표와 더불어 꼭 저는 이 물음표를 갖다가 빠뜨릴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이 꼭지 찍고 돌았다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1.5% 이상의 수익률, 채권시장 참여자들에게서는 이 정도부터면 상당히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 하에서 저가 매수에 또 어떤 그 유혹이 생기는 레벨이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수 있고요. 연준에 대한 신뢰에서도 느낌표, 연준에 맞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시장 격언으로 회자됩니다만, 그래서 연준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덤비는 게 아닌 게 맞습니다만, 과연 이들을 끝까지 신뢰할 만한가, 아니면 이번에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또 혹시나 미스는 범하지 않을까 궁금해지고요. 자, 시장 보시죠. S&P 500이 지난 주말 이렇게 하락, 며칠 연속 하락했습니다만 5, 20, 60, 그나마 요 굵게 꺼진 선은 60일선이죠. 차티스트들 사이에서는 20일이 주춤세선, 60일선이 수급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직은 수급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좀 밀릴만 하면은 하다못해 미국의 레딧 같은 그 대화방에서도 야, 이거 좀 많이 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기관들 입장에서도 조금 뭐 마사지가 필요하다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5일선하고 21선하고 지금 5일선이 21선을 물고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냐, 아니면은 21선을 갖다가 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느냐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중립적입니다. RSI도 그냥 중간쯤에서 애매하고, 이래도 한 판 저래도 한 판이라는 얘기죠. 스타캐스틱도 애매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장 뭐 이거는 이거 확인하는 데는 오늘 장만 하더라도 오늘 내지는 뭐 향후 이번 주 내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시간짜리 차트입니다. 60분 차트인데 지난 2월 17일 날 찍었던 S&P 500의 사상 최고치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나름 선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여기는 또 스타캐스틱이나 RSI 보니까 뭐죠? 약간 윗부분에서 살짝 숙이는 상황이라서, 또 지금 지수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당장 개장과 동시에 뚫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공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S&P 지수에서 이제 여기서 그냥 위로 훅훅 치고 올라간다면은 2월의 짧은 조정 끝으로 다시 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혹시나 밀리게 된다면은 염두에 두셔야 할 만한 레벨들이 기술적으로는 짚어집니다. 위클리 일목균형표상의 이 전환선 오렌지 색깔이죠. 380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안 된다면 그 다음 기준선 3580까지 뭐 이렇게 좀 조금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위클리로 갈 것 같으면 조금 더 MACD나 RSI 지표 같은 거 봤을 때는 여기서 편안하게 매수의 조정 끝났다 매수 진입 들어가자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일간이나 이런 것 대비 조금 더 이제 후달거립니다. 나스닥은 구름대에서 딱 지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전환선 기준선이 붙어있는 이 상황에서 이 레벨을 하루 만에 바로 또 연속해서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거래가 안 받쳐주네요. 거래가 안 받쳐주고 이렇게 봤을 때 뭐 올라도 그만 내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레벨, 뭐 이렇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나스닥 월간 여기서 2월로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더 올라가도 되라고 선언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이동평균선 간에 너무 역대 최고로 벌어진 이 이른바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 이 격도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얘들이 아래쪽에서 쫓아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좁혀졌다가 새로 힘을 받고 가는, 이른바 다지면서 가는 그런 장이 바람직할 텐데,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은 1월과 2월 연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3월 월봉도 그냥 쭉 시가 대비 종가가 올라가는 양봉으로 끝날지, 아니면 음봉이 될지, 아니면 또 꼬리가 위 이렇게 어느 쪽으로 걸릴지가 궁금한데, 월간 차트상으로 봐서는 물론 이 다이버전스로 접근하는 이 기법은 항상 타이밍에 있어서, 그리고 과연 언제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달에 뭐 조정이 와도 아니면 다음 달에 조정이 와도 뭐 이상할 것은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의 3월 1일 날 미국 증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끝 다시 상승 재개라고 외치기에는 이렇게 뒤져보면 뒤져볼수록 아직은 좀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3월 지금 이제 16, 17 FMC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로엣지 이 기사도 한번 보고 가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이치뱅크 보고서인데요. 센트럴 뱅크스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이 높은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심플한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 하면은 빚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 색깔이 제일 아래쪽이 하우스홀드 가계 부분이고요. 그다음 아래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라색이 non financial corporation이니까 은행 금융권을 제외한 기업들. 그다음에 요 부분 세 번째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정부 부채 부분이죠. 이게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2030년 대충 추정치가 한 360조 달러라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그래서 금리 못 올려. 이자들 결코 금리 못 올려입니다. 왕년에 중앙은행 총재들 모임에서의 사진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태리 총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지금은 미국 재무장관이 되어 있는 분이고 지금은 존재감도 없고 시황에서도 잊혀지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건재한 구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금리는 못 올릴 거야 합니다만 이게 이제 웃기는 거죠. 경제성장이 연간 3%, 4%, 뭐 5%까지 간다고 하고 물가가 뭐 2%, 3%를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은 하다못해 경제성장이 3%만 돼도 그만큼 경제규모가 3%가 커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금리는 3%가 돼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전 교과서에서 배웠던 금리와 경제 펀더멘털 간의 기본적인 상관관계였습니다. 이것마저 무시하겠고 이것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민은행 행보도 약간 신경 쓰이죠. 이거는 뭐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IBK 투자증권의 그래프를 갖다가 참 한눈에 보이네요. 이 짙은색의 이 제로 아래쪽은 중국 인민은행이 여갈피를 통해서 자금을 빨아들인 경우고 이 제로가 아닌 위쪽에서는 자금을 공급한 경우인데 이것과 우리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가 같이 붙어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인민은행이 돈을 갖다가 좀 시중에 풀면은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반대의 경우는 반대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렇게 중국 인민은행이 좀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딴 거 없습니다. 이 선 지지되느냐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 여름 이후 그렇게 어려웠던 이 구간 검은색일 때는 저항선의 개념으로 저는 그리죠. 그리고 올라서고 나서 지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또 이 근처에 왔습니다. 이 선 무너지면은 아직 조정 다 안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상하이 월간지수 보시면 이렇게 크게 봐서 수렴하죠. 당신 혹시 달러원 차트 그린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진짜 대단한 눈썰미십니다. 얼핏 보면 이거 우리 달러원 환율 비슷합니다. 마치 97년에 2000원 갔다가 금융위기 때 1597원 갔다가 뭐 이런 환율 우리 환율 비슷한 모습인데 이게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얘들도 결국은 이 안에서 수렴하는 그런 지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찝찝한 거는 저 같은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이 무렵 가서 왜 갑자기 구름대 상단이 이렇게 훅 무너지지? 과거의 가격 지수 흐름을 일목균형표 작성 요령에 따라서 그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경험적으로 이쯤 가다가 뭔가 이렇게 이 구름대 상단 타고 흘러내릴 만한 뭔가 상황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는 말씀입니다. 한 4, 5개월 내지는 길게 봐서 한 6개월 뒤가 되겠네요.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S&P 500 60분 차트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일간 차트상에 이 선을 갖다가 올라서 준다면은 조정 끝입니다. 자꾸 막힌다면은 조정 조금 더 이어진다 봐야 되겠죠. 독일 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봐서 더블 탑이냐 이중 천정이냐 싶었는데 어쨌거나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블 탑이 아니야라고 하려면은 우선은 이 선 열고 그다음 두 번 막혔던 이 레벨을 열어줘야만이 이제 또 조정 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원자재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월가의 또 바람잡이들은 또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또 입에 올립니다. 이때 나왔던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였죠. 뭐 유가가 200불간에 어쩌고네 하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금융위기와 부러졌습니다만 우선 이거는 CRB
Commodity Research Bureau Index, 즉 원자재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뭐 한 30% 넘는 비중을 정확하게는 그겁니다. 어쨌든 WTI 비중이 제일 큽니다만, 자,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12년 강세장, 그리고 한 12년 약세장, 그러면 이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돈 풀린 거 봐. 돈 풀린 거 바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때 대비 지금 풀린 돈은 그때 금융위기 이전 2007년 뭐 2006년 이 무렵 대비 지금 풀린 돈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차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무렵 클린턴 행정부 이후에 월가에 무슨 빚이 있었든지 월가를 했다가 이런저런 온갖 혜택을 주문으로써 아이비들이 활개치고 하면서 그때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돈과 유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유가도 곡물도 무슨 뭐 비철금속도 어마무시하게 띄웠던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규제로 묶이니까 돈이 암만 풀린 세상이라도 이렇게 CRB는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갖다가 입에 올릴 만한 경제 펀더멘털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브렌트유 다시 살짝 WTI는 60불 밑으로 살짝 올라옵니다만, 자, 이쯤 왔으면은 좀 쉬었다 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냥 증산 감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셰일 오일도 덮었던 뚜껑도 다시 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고요. 카퍼인데요. 카퍼가 이렇습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너무 긴 윗꼬리가 나와버렸고요. 지난주에 긴 윗꼬리가 나와서 이 시장에 소위 투기적으로 달라들었던 세력들은 일단 선수들은 털고 나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밌는 거는 작년 팬데믹 때의 이 급락 낙폭에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2.618배라고 하는 또 이렇게 저 시장에서는 저런 거 더 잘 살피죠. 선물시장의 선수들은 저 레벨에 오니까 또 차익 실현이 매도가 강해지더라 하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얼핏 보면 이중 바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중 바닥일 때는 또 이것이 가장 기술적 분석에서의 뭐 기초라고 할 만한 이중 바닥에 이 정도 높이만큼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최소 목표 가격까지 못 채웠는데 조금 더 받고 가야지. 이거는 최소인데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동안 너무 달라들었습니다. 중국에는 벌써 지금 뭐 재고 좀 쌓인다는 얘기도 들리죠. 또 하나 이거는 매크로 트렌드 네서스 가져왔습니다만 45년에 걸친 구리 가격입니다. 이때 얼마나 어마무시했습니까? 금융이 오기 전에 집값만 오른 게 아니고 다들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뚝 부러졌는데 저는 신기한 것이 여기서 이 음영 처리한 부분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기 침체기였습니다. 물론 2020년 우리가 인정해야죠. 코로나로 인한 경기 글로벌 경기 침체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기에는 과거 보시다시피 구리값은 이 경기 침체기에는 예외 없이 다 크게 떨어졌는데 작년은 얼마나 돈의 힘이 큰가 하는 부분이죠. 물론 펀더멘털 측면에서 앞으로 구리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거야. 스마트폰에도 전기차에도 무슨 뭐 항공기에도 등등 썰은 얼마든지 스토리는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강했던 그런 상황이죠. 달러 약세는 일단 멈춤입니다. 오늘 지수가 이렇게 개장초 대비 이렇게 밀려나면서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지난 금요일 연휴 전에 1124원까지 갔다가 NDF 지수가 1117원대였는데 그렇게 낮게 시작했던 환율이 금세 추가 하락보다는 자꾸 가닥을 잡아서 1125원으로 오히려 금요일보다도 고점을 높이면서 마감한 이 흐름을 보면서 야, 이 지수가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달러 약세 인덱스 선진국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나 그리고 무슨 멕시코 페소 중국 위안 한국 원화 등등 이머징 통화도 포함한 10개국 통화에 대한 블룸버그 인덱스 할 것 없이 일단 달러 약세는 멈췄습니다. 자, 여기도 저기도 다들 달러는 약세 간다던데 왜 너만 자꾸 이렇게 달러 약세에 대해서 토를 다니? 달러 얘기는
다음에 조금 더 달러만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문제는 환율이 시원하게 밀려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리 국내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원 그 다음 준비한 차트까지만 보시자면은 당장은 1135원이 관건입니다. 1135원이 관건이고 그 다음 1145원도 열리면은 이거 조금 기분 나빠지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신규 진입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